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지도부 킥이 지금 새로 어떻게 지도부가 구성된 데도 있고 이러니까 좀 여러 가지 얽혀있기 때문에 정의가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뭐 때문에 얽힐세나 얽히는 것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건 뭐 당마다 입장이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면 비교점 법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안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선생님. 왜냐하면 다른 상황인데 지금 국회 공전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의사일정을 이렇게 진행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안위가 사실은 모범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뭐 맞춰드리고 그러니까 무슨 비상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합의하신 예정이지 않습니까? 2주에 한 번씩 그거는 국회 법에 저 법상 합의했는데 단상이 아니라 간사님들이 합의를 하셔서 매번 둘째 주 네 번째 정상화 예, 화요일 국회 정상적으로 화요일은 법안소위 정도는 전제가 빠져있잖아요. 무관하게 하기로 간사님들 간에 합의를 하셨습니다. 아니, 국회가 정상화돼 있고 아니, 그건 아니고 제가 정확히 별도로 간사회를 했고요. 그래서 평안위는 그 정치적 상황이나 여러 가지 국회 상황과 무관하게 법안 소위는 하자라는 얘기를 합의가 됐었고 간사관이 그리고 두 번째 네 번째 화요일 날 법안 소위를 여러 가지 국회 상황과 무관하게 행안위 합시다라고 해서 생각해서 합의를 했던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장 간사가 이 지금 그 패스트트랙 경북 이후에 국회가 지금 공전 상황에서 이 상위 법안 소위를 원래 그 서로 상의한 대로 할 수가 없다고 무차 말씀드렸잖아요. 또 와서 우리 당 상임위원들이 와서 항의까지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보증스러운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준 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홍 위원장께서 앞으로 우리가 상임위가 앞으로 서로 상의할 일이 많고 한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의사일정이 합의가 안 된 일정을 하는 것이 이 얼마나 이 국회 정상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홍위원장께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 참석을 했으면 하기로 한 것 같다고 이런 식으로 서 불편하면 국회 전체 정상 이건 법안 심사 소위원회죠. 이건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저희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전체에 가서 이 방역장을 가지고 저희 저 소위 통화되는 전체에 의해서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행안위 안 열면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통과시키고 싶지 않으면 정상 안 되면 다른 정치 쟁점화하시고 싶을 때는 본회의 일정이나 전체의 일정을 통해서 취소한 500일 가까이를 하고 있고 내가 이거 현지가 몇 년인 줄 알아요? 어? 이 사람의 이학년이 80년이야 80살이셔 내가 450년 국회에서 나도 여기 알아 길 먹고 죽어니까 난 죽어 너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말씀 기약 줄 테니까 아유 어머니 제가 말씀할 수 있는 기회 드릴 테니까 해도 너무해 너무한다고 나는 가만 안 있어 차라리 없어 집에서 나가자고 나 집에서 안 왔던 사람이요 우리 아버지도 공장 났던 39에 내 앞에서 정 맞은 걸 본 사람이요 거기다 5천만원 더 놀래서 쓰러져 돌아가셨어 오남매가 오남매가 어떻게 살았는지 지냈으니 알아 아니야 그거 나 진짜 그거 기회 드릴게요 하는 거야 왜? 너 때문에 어머니 자 나는 가만 안 둬, 어른아.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내가 견디기 힘들어. 어? 정말 진정하세요. 말씀하시니까 진정하세요. 회의도 열고 이야기도 천천히. 그러니까 말씀하실 수 있게 제가 흥분하시면 제가 기회를 못 드려요. 앉아서 하겠습니다. 저는 1950년 7월 25일 해남읍에서 아버지 총 맞은 걸 본 사람입니다. 우리 공장장하고 40년 총 맞은 그 시간을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보고 듣고 온 사람입니다. 자, 우리 아버지가 무슨 죄를 져서 죽였는지 저는 모릅니다. 해남 보시죠? 나주 순경들을 인민군복을 입혀갖고 우리 국민을 다 죽인 게 이승만이에요.
그거를 저는 24일날 서대원에는 문 하실 거예요. 해남에다 물어보시면 이승만이 친구분 됩니다. 그 양반이 우리 집을 찾아와서 24일날 이승만이한테서 해남 경찰서로 전화가 왔는데 우리들은 피신을 하랜다. 그래서 내가 피신을 해야 되는데 총을 들고 피신을 할 수도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곽준입니다. 곽준이한테 몇 기로 왔으니까 받아줄 거냐고 자기가 손수 우리 다락 우리한테 집을 파는 양반이에요. 자 해남 읍에 가면 해남 관광 호텔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 앞에 상가가 다 저희 집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렇게 해갖고 그날 24일날 그 사람들은 피신시키고 나서 25일날 나주순경들 후퇴하면서 인민군복을 입혀서 땅 총소리 두방 나서 제가 울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내 겨드랑을 알아서 이렇게 내려놓는데 나와 소리에 제가 부엌바닥으로 이 정도 된 데 뚝 떨어졌어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한 놈은 우리 아버지 팔을 잡고 있고 한 놈은 총을 겨누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끊어서 우리 아버지를 죽이고 공장장도 그날 죽였습니다. 그걸 내가 다 본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엄마 거기서 놀라서 쓰러졌어요. 그 4시간 넘겨를 한 저는 몸뚱이 한 번도 움직여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 있다가 보니까 4시간 동안에 40명을 죽였대는데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이란 이승만이 된 사람이 이 우리 국민을 죽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법도 없이 죽여놓고 법 나 이 법이라 소리가 노이로제 걸린 사람이고 이렇게 해서 엄마 아버지 오빠가 다쳤는데 그래서 못 고치고 또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 식구를 다 죽고 동생 언니는 그냥 11살을 먹으니까 느닷없이 시집을 보내보니까 동생 둘을 데리고 거지 신세가 되는데 이거 겪어보신 양반들이 아닐까 모르겠죠. 이를 부득부득도 안 돼서 견뎠습니다. 하루를 쳐다보고 있어. 나라를 원망하고 있어. 그런데 지금 뭐 법이란 소리를 그때 당시 법이 없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 우리 아버지가 어떤 죄로 죽였는지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어떤 죄를 해서 죽였습니까? 우리 공장장님이 어떤 죄가 있어 죽였습니까? 한번 대답 좀 해보시고요. 법이라는 걸 들고 싶으면 그 우리 아버지 있을 때 법으로 죽였는지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죄로 죽였는지. 제가 저도요 윤재호 의원한테 하는 분이 부탁드립니다. 윤강아 씨가 우리 고모할아버지입니다. 윤선도 씨가 우리 고모할아버지 조상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총쏴 죽여놓고 날마다 법, 이 국회 안에서 법이라 소리만 들고 있는지 내가 알지도 못해요. 법이 없어 죽였으니까 법 없이 해결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들이 아느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예.